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비숍님. 먼저 비숍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더라도 일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예, 비숍님의 종목인데요. 현진 소재 30% 있으시고 대신증권 역시 30%. 틴크웨어의 비중이 가장 많으시죠. 40% 정도를 갖고 계신데 틴크웨어를 4월 29일에 매수를 하셨었습니다. 14,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한 6%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이고요. 대신증권은 4월 15일에 15,625원에 매수를 하셨었고 현진 소재는 4월 27일 26,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체 수익률이 한 2.7% 정도 나고 있는데요. 비숍님. 네. 오늘 포트에 변화를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아, 현재는 그, 제가 이제 시간 출연 관계상. 예. 그 출연 날짜에만 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급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진 소재나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쭉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뭘 저렇게 밀려도 그냥 두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출연 날짜에만 이렇게 저 매매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회사 자체도 펀더멘탈은 둘 다 좋은 회사들이고요. 향후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대신증권 쪽으로 이제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뭐 컷을 해도 되는 정도 가격입니다만은 컷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낼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아서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의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고요. 단조업체고요. 향후에 턴어라운딩이 가능한 종목인데 경기 회복 자체가 이제 불투명해졌었지 않습니까? 한 이틀 동안. 근데 지금은 다시 또 경기 회복이 또 가능해진 상황으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런 시장 여건을 따라서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일수록 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염없이 밀려 내려가가지고요. 10여% 손실이 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역시 완전한 바닥권이고요.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물론 대응은 끊어줬다가 다시 사는 것이 맞는데요. 시간 여건상 그렇게 못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밀고 나가서 수익을 내고 파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띵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지금 한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밀고 나가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수익이요. 17,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요. 17,000원 혹은 2만원까지 밀고 나가는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해서요. 목요일 날 정도에 아마 포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냐. 오늘은 그대로 두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응을 위해서 출연하시는 날 비숍님께서 종목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대신증권과 현진소재는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가도 괜찮을지 좀 짧게 좀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현진소재는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현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 포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냥 뭐 짧게 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바닥에서 매집이 된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SSCP라든가 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나중 결과는 아실 건데요. 현진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중기적인 관점이시라면 또 따라서 하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계셔도 되고요. 지금 매수를 하실 때는 중기적인 관점이셔야 됩니다. 바닥권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그러니까 잠에서 막 일어난 녀석이니까 막 일어나자마자 달려! 그럼 못 달립니다. 어차피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런 시간 조금 있다. 중기적으로 편안하게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현진 소재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숍님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배우는 증시 시간이죠. 반드시 익히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예, 반드시 익히는 투자법 시간입니다. 비숍님. 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네, 저번에 제가 이제 반전형 캔들스틱의 패턴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를 또 주지하셔야 된다. 두 개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솜골 반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갭하락 했고요. 그리고 섬처럼 꽁지를 하나 패턴 하나 캔들을 남겨 놓고 다시 갭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꼭 갭이 아니
아니어도 어떤 종목이 전체적인 지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또는 그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갭하락이라는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요, 통상 갭하락이 일어난 종목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무도 사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날 갭상승이나 강한 양봉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종목에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누군가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그런 패턴을 이용하는 건데 주로 이제 어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냐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위로 올릴 힘도 없고요. 매물은 자꾸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옆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격을 해서 아래로 꺾어주면서요. 개파락이라든가 또 깊은 음봉을 만들면서 꺾어주고요. 곧바로 반전을 시키면서 매물 같은 거를 밑으로 끌어들여서 털어내는 흐름을 보이고 상승하는 경우에 종목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섬골 반전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심팩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SIMPAC 심팩이요. 네, 심팩입니다. 예. 심팩 차트를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서요. 여기 아랫부분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꺾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섬골 반전형의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틀린 감은 있는데요. 요 부분은 앞부분하고 같이 연장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거의 개파락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턴하고 그때부터 상승 에너지를 얻어서 상승 턴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세력이란 부분이 매집을 하고서요.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한 덩어리로 보셔야겠죠. 아래로 이유 없이 종목을 쿡 꺾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물량을 털고 다시 상승을 해서 이때부터 실질적인 이와 같은 급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타거나 급등주의 초입 부분을 캐치를 하시려면 많이들 전날 상한가를 쳤다거나 흔히 많이 쓰는 수법으로요. 상한가 두 개를 연속 치고 그 다음날 흔들림이 마이너스 3% 이하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지를 해준다면 일단 질러놓고 본다면 확률상 계속 올라가서 급등할 확률이 높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매매나 추격 매수하는 논리가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불안스럽고 어려운데요. 이런 식의 논리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갑자기 꺾어주는 파격 상태에서요. 동서의 패턴이 그 다음날 바로 급반전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숨어있다가 폭발하는 양상을 확인하셨을 때 그 종목을 그 다음날 매수를 해주신다면 이와 같이 급등하는 종목에 초입을 타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비숍님께 의미 있는 반전 패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섬골 반전형 패턴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급등주 초입에서 또 주식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이 섬골 반전형 패턴을 이용해봐라 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